체크인 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 모셨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 이사님은 맨날 보니 반갑고 이 대표님은 또 오랜만에 보니 반갑고 네. 자주 나와주세요. 예, 네. 그러면은 오늘 어떤 부분들 준비했을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첫 번째는요, 바로 수출입니다. 8월까지 수출 괜찮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꾸준히 좀 수출 호조세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남은 9월부터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의 환경도 바뀌었고, 미국과 중국 쪽에서의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들이 우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출 과연 괜찮을 수 있을지, 여기에서 어떤 점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지, 김 이사님 짚어주세요. 네, 저는 뭐 지금 시장의 조정의 본질은 한국이 중국을 줄인 만큼 미국의 비중을 올리면서 미국 수출이 증가한 것이 상반기 상승의 본질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은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증시가 막 상반기에 흔들릴 때도 외국인들 변함없이 주식 사줬잖아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뭔가 특별하게 바뀐 것이 없고 실적 전망도 바뀐 게 없는데 대거 팔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서 오고 있는 건가는 결국 수출이 결론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시장을 이끌었던 이 수출 모멘텀이 하반기에 대부분 둔화되거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가 시장의 조정의 핵심 포인트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른 해외 증시보다 좀 더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 큰 틀 안에서 나타나는 이슈일 뿐이고요. 엔비디아가 본질이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수출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중간재가 주력입니다. 반도체가 주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최종재, 그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최종재가 가장 비중이 높긴 하지만 중간재의 비중은 월등히 높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은 압도적으로 중간재의 비중이 높은 그런 수출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최근에 이 중간재가 좀 꺾이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파는 최종재, 자동차와 관련된 모멘텀이 급격히 꺾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YY 성장률이니까 총량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률이 꺾이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재고도 좀 쌓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프로모션 비용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고, 어제 또 이제 우리한테 뒤통수를 한번 친 건 해리스죠. 해리스가 또 전기차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긍정적 시각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뭐 볼보도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뭐 늦추는 것,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다가 그 옆에 보시면 중국의 반도체를 사준 게 상반기 이익 증가의 핵심인데 이 반도체 매수도 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에서 뭐 17나노급 정도의 그 DDR4 정도는 이제 중국에서의 생산이 되고 올라오고 있다는 뉴스도 오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살펴봤을 때 미국과 중국이 더 싸우면 과연 우리가 중국에 더 수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과 더불어서 미국은 그래도 자동차 버티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뭐 지금은 7, 8%씩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도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그럼 3대 시장 중에서 2개 시장이 벌써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있는데 미국 쪽의 수출 모멘텀이 꺾이고 있다는 것은 전혀 좋은 뉴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계속 뭔가 좋아 보이는 상황이라면 이게 조금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날 거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미국 경기도 뭐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복합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경기도 앞으로는 좀 어려워지겠네요. 이 부분을 또 전략으로는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반기 그나마 버틴 건 수출 때문이고 그다음에 네. 이제 1분기는 건설 투자가 좋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2분기 마이너스 난 게 건설 투자가 1분기에 너무 좋았고 2분기에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2분기 성장이 마이너스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상반기 내내 1, 2분기 모두 좋았던 건 수출이었거든요. 근데 수출이 만약에 3분기부터 둔화되는 상황으로 간다면 우리 증시는 큰 업사이드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뭔가 지표가 나쁘지 않고 미국 수출 잘 되고 있는데 자동차 왜 빠져요? 라는 그런 질문이 많은데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답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기후일 뿐이었다라는 걸 확인시켜줘야죠. 그래서 8월 달까지는 미국 수출 지표는 여전히 나쁘지 않은데 뭐 9월, 10월, 11월도 당연히 좋고 그다음에 지금 하향세로 전환한 국내나 유럽도 빠르게 다시 상승 반전을 보여줘야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가 좀 반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지금 빅테크의 수요는 일정 부분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이 상반기에 대거 확보한 반도체 재고가 여전히 부족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미국 경기가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의 기로점에 있다면 중국은 이미 안 좋다는 게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시각이니까 그런 요인으로 본다면 일단 전략적 접근에서는 여전히 현금이 확보되어 있다면 현금은 이미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확보 안 하신 건 각자 이제 본인의 판단일 거고요. 그러면 확보된 현금은 아직도 쓸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뭐 적어도 3분기 말, 4분기 초 정도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더 확인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8시 구간 때 나왔던 경성수지 같은 경우는 사실 후행이잖아요. 7월 달 데이터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수출 상당히 좀 좋았고 이런 부분들 반영되면서 현재 나오고 있는 데이터는 91억 3천만 달러 흑자다 뭐 이렇게 데이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앞으로가 문제다라는 부분에 착안해서 시장도 다소 좀 불안할 수 있는 가능성 내비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회자되는 부분이 테슬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급등 배경에는 FSD, 이 내년 초에 유럽과 중국에서 판매할 거다라는 이 로드맵 발표가 있었는데요. 국내에서도 어제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관련된 자율주행 종목군들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 테마, 뭐 뉴스도 최근 많아지고 있는데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좀 잠을 일찍 잤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아침에 봤거든요. 근데 제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준비를 한 것은 어제였어요. 아.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 쪽에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오늘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가의 흐름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고 거기에 뉴스가 또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고요. 근데 반도체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업종군들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반감이 되다 보니까 자금이 갈 곳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뭐 딥페이크라든지 양자 컴퓨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이렇게 어느 정도의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죠. 뭐 STO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그 기업들이 전부 다 테마로만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반기에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큰 업종이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작은 소테마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아직도 많이 못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자율주행 쪽이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있었고 이제 우리가 8월 말에 현대기아에서 인베스터데이가 있었죠. 당시에도 이제 SDV라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2025년도, 2026년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자율주행 쪽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는 라이콘 같은 기업들이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 중에서 SOS랩이라는 기업도 주가의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이제 어떻게 보면 소테마, 특히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부각되고 있는 뭐 앞서 말씀드렸었던 토큰 증권이나 뭐 딥페이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한번 시세가 난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자율주행은 아직 시작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매매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매매를 하신다라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움직이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날 경우에 수익률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투자의 관점에서 시장에서 부각이 좀 덜 됐었지만 지금부터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돼서 자율주행을 말씀드리는 거고 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연평균 거의 40%에 가까운 성장이 이어진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완성차 기업들도 계속해서 가야 할 방향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 쪽에서도 모멘텀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아침에는 시초가가 좀 뜰 가능성이 높은데 시초가보다는 이하권에서 좀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한 영역 가운데 하나로 또 이 종목군들 앞서 뭐
다른 테마들보다는 지금 새롭게 또 부각이 되고 있어서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관련된 종목군들도 워낙에 많아가지고요. 여기에서 옥석가리기를 좀 한다면요. 네, 뭐 최근 주가 흐름을 놓고 보면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라이콤이라는 기업이 좋은데 그래도 제가 조금 이제 내재가치가 있고 시가총액이 규모가 큰 기업을 말씀드려보자면 현대 오토에버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최근에 움직임을 보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증시 자체가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정도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는 과정이고 현대 오토에버는 어쨌든 현대 기아의 관계사, 그룹사,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 기아와 현대 쪽에서 계속해서 모멘텀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가 가지고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현대 기아차에다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출이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현대 오토에버를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우리가 현대 오토에버라고 하면 제가 조금 이제 투자자분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작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시가총액이 5조는 안 되지만 4조가 넘어가는 기업이거든요. 안 작은데. 그래서 규모가 큰 기업이니까 예. 좀 이제 안정성을 나는 좀 추구한다라고 하신다면 내재가치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현대 오토에버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 콕 집어 알려주시니까 더 도움이 되죠. 좀 안정적이면서도 그리고 너무 단순히 테마로 이렇게 팔랑팔랑거리는 종목이 아닌 그런 종목 현대 오토에버 콕 집어 알려주셨어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될 부분은 미증시에서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에서 50일째 신고가 리스트 쭉 보시면은 10개 안팎밖에 안 됩니다. 과연 미증시에서는 신고가 종목군 어떤 특징이 있는지 김 이사님 알려주세요. 뭐 특징은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신고가가 일치하는 게 아니고 그 유형이 패턴이 아주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다 담으면 좋지만 종목이 너무 많고 그래서 다 담아오진 못했고 뭐 상위 몇 종목들만 제가 쭉 한번 봤는데 저기서 보시면 지금 제너럴 밀스, 킴벌리 클라크, 그다음에 도미니언 에너지, 클로락스, 콜게이트, 그다음에 저 안에 캠벨 스프, 필립 모리스, 알트리아 그룹, 뒤쪽으로 가면 뭐 타이슨 푸드도 있거든요. 특징이 뭘까? 필수 소비재. 네.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뭐 한국전력, KT, KTNG 이런 종목군들의 상대적인 강세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불과 한 두 달 전까지 신저가였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있죠. 물론 CEO 교체 이슈가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지만 스타벅스 밀고 올라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최근 들어서 경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담들이 언급되면서 갑자기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뭡니까? 이마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살펴봤을 때 이미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지난달부터 뭐 7월달부터 이미 힌트를 줬다라는 거죠. 시장에 대한 힌트를. 물론 뭐 V자로 회복한 엔비디아 정도가 있지만 나머지 기술주들 중에서 그 정도 회복을 보인 종목이 없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핵심 포인트는 전부 필수 소비재 혹은 뭐 주택 건설과 관련된 종목군들, 저금리와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는 리츠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신고가에 들어갔다는 핵심 포인트가 있고요. 우리 시장 내에서도 ETF 중에서는 고배당 ETF, 리츠 ETF 이런 것들이 신고가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선택은 이미 7월 달부터 확연하게 이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조정을 이미 대비하고 있었고 상대적인 방어주 쪽으로 상당히 많이 이동하고 있었는데 내가 애써 부정했구나 내가 애써 몰랐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종목 사야 되느냐? 늦었습니다. 이미 뭐 한 달 전부터 꾸준하게 뭐 KT나 KTNG나 이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고 그때 뭐 뒤늦게 샀어도 뭐 지금 시장보다는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추격해서 사는 게 좋은 전략이냐? 이미 늦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시장의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 종목들이 올라가는 최근의 움직임은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이 일정 부분 기여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노출되는 뭐 9월 말 정도가 되면 오히려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당주는 흔히 뭐 방어주나 배당주는 9월, 10월에 사야 한다는 그런 공식을 깰 수도 있다는 것은 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략적인 접근상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면 여전히 보유 정도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뭐 8월 달부터 AI에 집중하지 말고
만약에 현금을 확보하는 게 1순위지만 조금 더 주식을 산다면 뭐 밸류업 관련주와 이런 종목군들을 섞어 사자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제는 그 전략도 조금 애매해졌다. 미국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글로벌 증시 흐름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같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지금은 보유 정도가 가능한 의견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투자 전략의 팁을 말씀드리면 이걸 이제 지표로 삼아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주도주로 돌아나가는 흐름의 지표로 삼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것마저 무너진다면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구나의 지표로도 삼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뭐 지금부터는 매매의 관점이 아니라 일정의 좀 지표 종목으로서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접근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무색합니다. 이미 답을 주셨어요. 쫓아가긴 늦었고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왜 봐야 되냐?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나침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종목군으로 의견을 주시는데 그동안에도 한 두 달 정도 현금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 톤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미 좀 불황에 들어선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신고가 종목 분들도 이렇군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항공주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어제도 여행 항공 이쪽으로 강세 흐름이 두드러졌었죠. 카지노주들도 오랜만에 움직였었는데 항공주들 현재 시점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네, 일단 저도 방금 전에 이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좀 들어봤는데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갑자기 방어주를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레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방어주는 한 달 전에 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어주 괜찮아요. 그리고 연말에 배당도 많이 주니까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두 달 동안, 세 달 동안 보유해서 5%, 10%의 수익을 낸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차라리 지금 낙폭이 큰 기업들이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점이 언제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전 방어주는 생각보다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우리가 봤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저도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큰 변화가 있잖아요. 상반기 때는 수출주들이 굉장히 좋았죠. 왜냐하면 환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과정이었죠. 근데 환율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워낙 강세거든요. 근데 워낙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달러 결제를 많이 하고 있는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유가 자체도 많이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유가가 과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일단 중국의 수요가 많이 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화 강세와 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전 항공주들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대한항공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뭐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업결합 심사를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10월 달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가 돼서 이제 합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여객 수요는 계속해서 견고했었던 상황 그리고 화물 수요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원화 강세라든지 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를 받는다라고 본다면 저는 우리나라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이제 대한항공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자면 2025년도 우리가 포워드 PER 기준으로 했을 때 글로벌 대형 국적기들이 대부분 7.6배 정도가 나온다라고 해요. 근데 이 7.6배를 대한항공에다가 적용을 해서 가격을 계산해보면 거의 3만 원대가 나옵니다. 현재 주가가 2만 2천 원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여력이 꽤나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큰 변화가 있잖아요. 상반기 때는 뭐 달러 강세 그리고 하반기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은 금리 인하에 따른 성장주를 보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원화 강세라든지 유가 하락 쪽까지 우리가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항공주들 같은 경우도 좀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이니까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많이 못 올랐어요. 제가 잠깐만 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상반기 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또 한 번 올라갈 것이냐라고 하면 되게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최근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아까 전에도 이제 소비재 말씀을 하셨는데 이마트도 한번 보시고요. GS 리테일이라는 편의점 관련주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현대백화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았었던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SDS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없었던 종목군들이 이제 저점대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가 안 되더라도 저는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눌림이 나오더라도 더 갈 가능성, 다시 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종목군들도 봐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한항공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항공 섹터 내에서는 토픽 대한항공이세요? 그렇죠. 다른 기업들도 있는데 저가항공사들도 네. 많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저가항공사들이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가항공사가 또 생각보다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티켓값이. 그래서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전 그래도 대한항공이 어쨌든 그 중심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체크인 스탁이었습니다.